아저씨가 시원합니다. 아, 오늘 대화 주제는 아, 오늘 살까 말까 건담. 얘가 뭐가 좋아요 얘네들? 건담 더불어 세븐세븐입니다. 아, 제가 또 한 오파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이쁘죠. 얘는 설명충 이름이 싫어서 그냥 뭐 여기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음에 박스 아트는 이게 세븐소드라고 해서 원래 기존에 있는 것은 이게 없고요. 이게 원래 없는 거고 이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원본도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방금 이렇게 파워업한 듯한 느낌입니다. 어, 원본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하고 말씀하시면 어, 원본은 4,000도에 훔쳐갔다 하더라고요. 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훔쳐갔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제가 가져갔다고 하니 당시 19세 정신연령 15세 수준의 최현우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 당사자의 사람이었고요.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비루자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의 가동범위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목은 다 돌아갑니다. 더블로 3G 자체가 되게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다 돌아가고요. 물 또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높은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되게 멋있, 이쁘지 않나요? 허리는 한 요 정도까지 돌아간다고 보면 되고요. 인간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양쪽 날개 또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되게 뭔가 멋있어요. 이제 그 이거 가지고 가지고 논이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놀게 되면 다 부러집니다. 건담이 원래 그래요. 만들어 놓고 만지질 않게 됩니다. 이렇게 대충 지금도 머리 하나 떨어졌잖아요. 근데 서서히 신경 쓰지 않고 뭐 자꾸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갖고 놀기가 매우 좀 힘듭니다. 단식 분위기 이걸로 갖고 놀겠다. 그건 뭐 거의 사망선고일 것 같고요. 지금 다시 꽂아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거 다시 갖고 놀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그냥 꺼낸 거예요. 아, 이놈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 정도? 아, 왜 들어가질 않아? 그동안에, 아우이씨. 아, 되게 이쁘죠? 이게 얼마냐고요? 45,000원인가? 9,000원인가? 일단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건담에 맞들려 보십시오. 그 밑도 끝도 없이 이것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찐 집돌이가 되게 됩니다. 이상 건담 더불어 세븐소드 리뷰였고요. 살까 말까 리뷰는 전 삽니다. 돈 많으면 바로 사요. 이상 시원한 오늘 하루 우씨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시길 바랍니다.